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 또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이제 뭐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어쩌면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병원에 가서 내 몸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이 해결책, 치료의 그 길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그 원인을 찾았으면은 해답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라는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또 코로나에 걸릴까 봐 백신을 맞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 목포는 좀 괜찮은 수도권은 어때입니까? 지금 여의도 순봉교회 같은 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도 99명까지만 들어가라. 아니 만 명 가운데 99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 교인이 여러분 어떻게 예전에 80만이 넘었는데 지금도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70만 명 교인 가운데 99명만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엄청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성도들의 영혼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런 지금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코로나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우한에서 박쥐를 연구하는 곳에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크게 전파가 돼가지고 그것이 확산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산과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지금 타격을 주고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이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빨리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백신만 맞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변이 또 다시 거기에서 변이의 변이가 나오고 해가지고 아 백신만 맞아도 안 되겠구나 코로나 또 치료제를 개발한다 해도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어떤 이 코로나 팬데믹에 정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삶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만 있으면 된다. 과학이 하나의 신이 돼서 그것을 맹신하고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모든 병도 정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복제하고 동성혼 동성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죄악들 그리고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서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백신만 개발하면 치료제만 있으면 해결되는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10장 말씀, 호세아라고는 선지자가 활동한 때 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갈라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디로 갔냐면 에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에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걸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죄와 그리고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아주 극치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그런 힘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해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직전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파멸의 길에서 어찌하면 다시 그들이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타락과 교만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지를 전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뭐 너희 묵은 땅을 먼저 기경을 하래요. 묵은 땅이란 게 뭡니까? 농사를 짓다가 버려둬가지고 딱딱해지고 잡초가난 그런 땅을 보통 우리는 묵은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살려면 가서 버려진 저 딱딱해진 땅을 쟁기로 갈아엎고 꽃갱이로 그것을 파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이 묵은 땅은 너희의 죄악으로 완악한 그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신 씨뿌리는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은 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묵은 밭을 가서 그냥 갈아엎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이것은 너희 묵은 땅처럼, 묵은 밭처럼 죄악으로 우상 숭배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 강파하고 완악한 심령을 가서 기경하라, 이 말은 원해는 깨뜨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그 완악한 심령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희 땅을 고치실 것이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망해가는 우리 다시 사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은 먼저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살려면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살려면 이 한국 교회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려면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비같이 내리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할 그 얼굴을 구하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냐? 백신을 맞는다고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사는 길은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데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길,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이 나라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강포해 준 심령,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돌이키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 묵은 땅을 여러분 기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살 길인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여러분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아멘.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누구를 찾을 때라고요? 여호와를.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예요. 지금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찾지 말고 다른 방법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안에 사는 길 문제 해결의 길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디요? 어디 다른 방법을 찾아 이 방법 저 방법 이 길 저 길을 다 찾아.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말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빌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며 아무리 불러도 소리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했잖아요. 누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아니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불러 응답해달라고 응답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모든 물을 다 살렸어. 그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다 백성들이 뭐라 하면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그것을 보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여호와가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래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갔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내 인생의 어떤 위기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는 죽게 된 자도 살게 되고 망하게 된 자도 흥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내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자. 그럼 곡식이 어디 제대로 되겠어요? 농경사. 깐부기 재앙. 깐부기 저도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농사 지는데 봐서 깐부기 재앙이 오면 어때? 이게 농사가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자 깐부기 재앙으로 그들을 쳤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된 거예요. 그 다음에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해야 돼. 이건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애쓰고 수고한 지금 그때는 농경사회지만 지금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가서 사업하고 돈 벌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엉뚱한 것으로 다 돈이 새 나가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우리 인생들에게 왜 이런 재앙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전염병을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지금 이 코로나를 누가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신 개발해가지고 치료제 개발해서 문제 해결된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돌아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취하셨으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 농사진 걸 다 깐부기가 생기고 그 곡식이 마르고 또 이런 팥중이가 먹어버리고 또 전염병으로 칼로 이런 것으로 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읍을 무너뜨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리고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조각같이 그들을 건져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자, 아모스 5장 4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죽게 된 자도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망하게 된 자도 하나님을 찾으면 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 하셨나니. 여기 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는 거. 베델은 우상이 있는데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로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그건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다른 거 찾아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찾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살리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나? 그걸 돌아보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큰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을 때, 사사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사무엘을 선지자 앞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식을 너무, 제가 이거 우리 젊은 여기 부부들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너무 우상시하면 안 돼. 그러면 자녀가 잘 된 것 같지만은 절대 축복을 못. 뭐 보면 있잖아, 막 자식이 우상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자식인데, 아니 그것이 우상인데 자녀를 너무 막 이렇게, 이 유아실에 있는 분들 잘 들어요. 애베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여기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소문 듣고 왔어. 근데 애기가 어려가지고 유아실에 애베들이로 갔다가요, 한마디로 유아실에서 애베들이는 그 자세가 너무 엉망이하고 이분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유아실에 지금 어떻게 애베들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그냥 엄마만 들어간 아빠만 들어간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엄마 아빠 막 다 들어가서 거기서 애들하고 정신없이 애베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대. 그렇게 하면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고 아이들에게도 축복을 못 받아요. 정말 아이들 데리고 올 때 부모님들은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가 안 떠들고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와서 예배 드려봐요. 그러면 이 본당에 와서 애를 안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근데 유아실에 들어가서 막 예배는 안 드리고 정신없이 돌아왔던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지?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뭐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오냐오냐 막 이런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오지만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양을 끌고 와서 소를 끌고 온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 양이나 이런 송아지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그때는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좋은 것은 지네들이 다 먹어. 그리고 낮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물로 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어요. 부모님 자녀들이 예배 드린 자세가 똑바로 되지 않습니까? 이놈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렇게 드리면서 이러면서 딱 예배 드린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좋은 재물을 갖다 다 지네들이 먹고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해도 책망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제사장 직분을 줬던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들 때문에 어때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어때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됐어. 그 전쟁을 했는데 그 아들들은 다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고 하나님의 궤,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버려서 블레셋 땅으로.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그냥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런 제사장 겸 사사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건 나라가 엉망이에요. 완전히 패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로 모여.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 미스바로 모여서 어떻게 돼?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 블레셋을 치고 위기에 처한 멸망에 처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 길,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미스바 구국운동, 미스바 회개운동 이런 플랜카드가 길거리에 보면 많이 붙어있고 미스바 집회, 미스바 집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미스바란 말이 쏙 들어가고 어디서 회개한다, 기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지금 다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제 마음속에 크나큰 슬픔이 왔어. 그분 메시지를 보면 항상 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령운동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징이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인데,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 안에 절망하고 있던 이 민족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속에 한국이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엄청난 일이라고, 전 세계를 120바퀴 이상 돌면서 이 성령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일을 했던 종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1세대 그런 피와 눈물로 땀으로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목회하던 주의 종들이 가고 이제 이 땅에는 공부나 많이 하고 학위나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실력, 지성은 있지만 영성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한국교회가 완전히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데 이 한국교회를 다시 어떻게 살리나, 그래서 다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위한 다섯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혼구령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망하게 되고 폐망하게 된, 죽게 된 그들이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병이들은 좋은 약을 썼겠습니까? 명의들을 다 데려다 치료를 했을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또 아수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 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에루살렘마저 포위돼가지고 지금 풍전등화 같은 운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고 구해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의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그런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능 열쇠,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살 길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인지 몰라요. 기도해야 될 때.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이런 아니라는 삶을 살게 되고 우상 숭배한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지금 그리고 이 백성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그런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미스바 운동을 하고 철저히 정말 나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의 죄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대신해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건짐을 받고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살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생명과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 여러분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교회에 너무 과도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원래 헌법에는 여러분 어때 종교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아주 정말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제한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예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방역 이 법은 이 하위법이 한참 하위법인데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집회와 이 집회에 대한 법 이거는 헌법보다 훨씬 하위 법령인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예배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이걸 예배를 집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헌법을 유린하면서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한국교회 그 연합기관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배는 기독교 교회에서 생명과 같은 거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딱 했어야 되는데 두 달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뭐 몇 주만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니 예배는 교회 모여서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음대로 제한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가 제한할 수 있어요? 6.25 전쟁 통해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제시대 때 순사가 가져서 총칼을 차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목숨 걸고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연합기관 이 목사님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 아니 60만 명 70만 명 된 교회에 여러분 99명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반 동안 교회 안 나갔네. 한 달간만 교회 안 나가도 신앙이 다 병드는데 1년 반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장로고 권사님이라 해도 다 신앙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인터넷으로 드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꼭 구약이라는 예배를 드리라겠죠. 지금은 우리는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겠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는 그 예배는 그거는 설교를 그냥 듣는 거 예배를 보는 거지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면 어때?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아니 교회 가면 다른 데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별거 다 하면서 교회는 안 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내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요,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여러분 죽게 된 자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다시 낫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갈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 코로나를 만났을때 막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이 뭐 과학을 믿고 너희들이 의학을 믿고 한번 해봐라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뭐 백신을 개발해서 이거 맞으면 괜찮아, 백신 맞아도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세월하고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놀다가 거지가 됐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지엄 열매 배고파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그때 어리석었구나.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고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런 정말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이제 그런 불릴 자격이 없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돼지 똥 냄새 나는 그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던 그가 어떻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여러분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워진 죄악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가락지를 끼운 것에는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 코로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먼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게 된 우리도 살려주시고, 망하게 된 우리도 응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